안녕하세요. 목구름입니다. 지난 1부 영상에서는 4세대로 풀체인지 되는 소렌토의 소식을 처음으로 전달해드렸죠. 최근 해외에서 4세대 소렌토의 위장막 차량이 목격되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출시될 예정인 4세대 소렌토는요, 현행 소렌토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목격된 위장막을 통해서 비교 분석해보겠습니다. 신형 산타페와 펠리세이드 경우도 국내에서 가장 빠르게 소식을 전달해드렸는데요. 4세대 소렌토의 소식도 신속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 구독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SUV를 대표하는 투톱이 있다면 가장 많은 판매량을 자랑하는 산타페와 소렌토가 그 주인공입니다. 기아차 소렌토는 현행이 3세대 모델로 2014년도에 처음 출시가 되었죠. 최근 페이스리프트가 적용이 되었고요. 출시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건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말이죠. 3년 전인 2016년도에는 대한민국 중형 SUV 시장에서 부동 1위의 판매량을 자랑했던 산타페의 판매량을 처음 뛰어넘었는데요. 서자인 기아차도 현대차를 넘어설 수 있음을 보여줬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년 전인 2017년도에는 압도적인 차이로 소렌토가 상품성이 낮아진 산타페를 누르고요. 대한민국 중형 SUV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판매량 차이는 무려 26,767대로 소렌토의 상품성을 재인식하는 계기를 만들었죠. 2018년도 초에는 왕의 귀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신형 산타페가 출시되면서 아쉽게도 1위의 자리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판매량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요. 현재도 인기를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3세대 소렌토부터는 성능과 인지도 면에서 이전 세대와는 확실히 달라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해외에서 4세대 소렌토의 주행 테스트 장면이 새롭게 포착되었습니다. 이미 국내에서 테스트 중인 4세대 소렌토가 자주 목격이 되고 있지만 사실 선명한 이미지를 찾아보기 힘들었는데요. 이번에 포착된 이미지에서 상당수의 새로운 특징을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위장막 수준이 이전보다 낮아졌는데요. 전면부에 검정색 위장막 커버가 제거가 되었고요. 위장막 테이프가 적용되면서 윤곽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세대 소렌토는 내년 상반기에 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목격되고 있는 차량은 단순한 테스트 목적의 더미가 아닌 실제 출시될 차량 전에 테스트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차체 크기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현행 소렌토의 전장은 4,800mm로요. 중형 SUV에서 가장 큰 차체와 함께 넓은 실내 공간을 제공하죠. 신형 산타페가 출시되면서 현대차는 중형 SUV 중에서 가장 넓은 실내 공간을 제공한다고 홍보했지만 꼼꼼하게 연목구름이 수치자를 통해서 비교해보니 여전히 소렌토가 넓은 실내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을 이전 영상에서 알려드렸죠. 4세대 소렌토의 경우 현행 모하비급으로 차체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상되는 전장의 크기는 4,850mm부터 4,950mm까지 크기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행 소렌토와 비교해보면 크기를 가늠해볼 수 있죠. 크기를 비교해보면 3세대 플랫폼이 새롭게 적용된 4세대 소렌토의 경우 휠베이스가 현행보다 대폭 넓어졌습니다. 또한 위장막 커버로 가려져 있지만 3열 공간이 현행보다 훨씬 커졌을 걸로 예상되는데요. 기아차의 경우 대형 SUV인 텔룰라이드가 국내에 선보이기 전까지 신형 소렌토로 4세대 소렌토죠. 대형 SUV인 펠리세이드와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3열이 커진다는 점은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기아차의 대형 SUV인 모하비의 경우 후륜 구동으로 실내 공간에 있어서 전륜 구동 방식보다는 아무래도 구조상 불리하기 때문에 4세대 소렌토는 모하비보다 넓은 실내 공간을 제공할 것 같습니다. 모하비 페이스 리프트 소식도 이미 여러 차례 알려드렸는데요. 영상 하단의 링크로 남겨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요. 4세대 소렌토의 전부라고 표현해도 좋을 만큼 중요한 3세대 플랫폼이 새롭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행 현대차 그룹에서 제작한 SUV 중에서는요, 아쉽게도 뭐 소렌토, 산타페, 모하비까지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부분이 중요할까요?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된 차량의 경우 충격의 일부를 차량에 흡수하지만 주행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이미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동일한 충격에서 2세대 플랫폼은 탑승자가 1차 충격을 큰 충격을 받게 되죠. 그리고 차량의 주행 방향을 잃게 되면서 실제 도로 환경에서 2차 추돌이 발생된다며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3세대 플랫폼은 충격에 의해서 차량 일부가 바퀴가 분리가 되지만 충돌 충격이 승객에게 상대적으로 덜 전달되는 구조죠. 플랫폼의 변경은요, 연식 변경, 페이스 리프트, 3년마다 주기죠. 풀 체인지보다도 훨씬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플랫폼이 변경이 되며 서스펜션과 파워트레인의 배치, 그리고 전후좌우의 중량 배분과 무게 중심 등의 사실상 모든 레이아웃이 개선되기 때문에요. 이러한 결과 안전 성능, 연료 효율, 주행 성능과 동력 성능 등 모든 차량에 대한 모든 부분이 사실상 개선될 만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차를 구입할 예정이라면요,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된 차량인지 지금부터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에서 안전보다 중요한 부분은 당연히 없죠. 3세대 플랫폼의 특징도 영상 하단에 링크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이라면요, 꼭 이 부분은 확인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특징은 휀더와 일렬 도어가 연결되는 부분에 가니쉬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볼까요? 밋밋한 SUV 측면부에 포인트를 부여하는 가니쉬 디자인이 적용이 되었는데요. 현행 세대보다 젊은 분위기를 연출할 것 같습니다. 기아차 SUV에는 이런 가니쉬 디자인이 처음 적용이 되지만 세단인 K5에서는 이미 적용이 되었던 익숙한 디자인인데요. 마치 고성능과 같은 느낌을 전달하게 됩니다. 가니쉬 디자인은 르노 삼성의 QM6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블랙 색상의 휠 디자인과 함께 구디어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목격된 차량에서는요, 콘티넨탈 235-65의 R17인치 사이즈가 적용이 되었는데요. 아마도 비슷한 규격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 특징은요, 플래그 타입의 사이드 미러가 드디어 적용됩니다. 4세대 소렌토에서 사이드 미러의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러 부분 하단에는요, 어라운드 비가 적용되어 있는 점을 찾아볼 수 있죠. 사이드 미러 앞쪽에는요, 작은 창이 제공이 되는데요. 운전자의 시야를 좀 더 확보하면서요, 동시에 사각지대를 줄이고 개방감을 높여주기 때문에 좋은 역할을 제공합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전면부 디자인이 현행과 달리 부드러운 곡선보다는 조금 강직한 느낌의 선이 많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세대까지 둥글둥글했던 아저씨와 같은 디자인이 좀 더 젊어진 디자인으로 변경된다는 점을 알 수가 있게 되죠. 헤드램프는 2구 LED가 적용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현행 소렌토의 경우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요, 2구가 3구 LED로 변경이 되었는데 2구와 3구가 고급형 트림에서 존재하는 것인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헤드램프 내부 영상은 마치 스포티지의 헤드램프 내부 디자인과 유사한 느낌을 받게 되죠. 여섯 번째 특징은 기아차의 디자인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호랑이코 디자인이 4세대 소렌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전면부 윈도우 상의와 그릴에서 호랑이코 디자인을 발견할 수 있죠. 현대차보다도 기아차가 잘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디자인 부분이 아닐까요? 내부 그릴 패턴은 격자 무늬로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목격된 차량에서도 동일한 격자 무늬가 적용이 되었는데요. 좀 더 오프로드와 같은 느낌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특징은요, 보닛과 헤드램프가 이어지는 부분을 자세하게 보시면 이마가 툭 튀어나온 것처럼 디자인이 되어 있죠. 위장막 커버가 아닌 스티커로 노출이 되면서 알 수가 있었던 부분인데요. 개성 있고 강인한 느낌을 부각시키는 그런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릴 하단에는 기아차 공통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저금통 디자인을 찾아볼 수 있죠. 스포티지와 동시에 비교해보면 참 유사한 디자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특징은 실내의 경우 룸밀러 디자인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디자인은 최근에 선보인 신형 소나타와 동일한데요. 블랙박스에 해당되는 빌트인 캠이 새롭게 제공됩니다.
다만 지금 2채널인지 아니면 소렌토에도 4채널을 제공해 줄지는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오버헤드 콘솔의 디자인도 기존의 네모난 박스 형태에서요 세로가 긴 형태로 변경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 특징은 후면부 디자인입니다. 위장막이 가려져 있어서 현재 단계에서 그렇게 찾아볼 수 있는 디자인 특징은 그리 많지 않은데요.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번호판의 위치는 현재와 동일하게 트렁크 중앙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도꼭지 머플러가 동일하게 제공되는데 수도꼭지 머플러에 대한 불만은 기존 소렌토 구매자들에게 상당히 높았던 부분입니다. 기아차도 이미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 리프트에서 이 부분이 개선이 되었는데 아쉽게도 4세대 소렌토에서 비슷하게 반복을 할 것 같습니다. 아,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연목그룹은 생각합니다. 텔램프 내부 영상은요, 마치 꽃이 펼쳐지는 듯한 원형 디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내에서 목격된 차량이고 이 텔램프가 점등되지 않으면서요, 지금까지 내부 디자인이 어떤지를 알 수가 없었죠. 그리고 범퍼 하단의 디자인은 로켓의 후면부를 보는 것처럼 역동적인 디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웨스트라인 하단에 앞바퀴 휀더부터 머플러까지 쭉 이어진 라인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스포츠카처럼 마치 튀어나갈 것 같은 독특한 디자인이 적응 능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 국내 차량에선 처음 보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은근히 멋질 것 같지 않습니까? 열 번째 특징은 도어를 열고 닫을 때 충격을 줄이고 풍절음과 외부 소음을 줄이는 역할을 하죠. 이런 웨더 스트랩도 개선된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도 적용 부위가 대폭 늘어났죠. 이렇게 세부적인 마감재에 대한 부분도 크게 신경 쓴 부분은 크게 칭찬해 줄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역시 볼륨 모델이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정갈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의 실내 디자인은요, 현행 소렌토보다 한층 젊어진 느낌을 받게 됩니다. 내부 도어 쪽 디자인을 보시게 되면 신형 소울과 유사한 디자인에 사운드 무드 패턴이 적용된 것 같습니다. 색상을 통해서 무드램프 역할을 하고요, 또한 운전자의 감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죠. 지금까지 현대차나 기아차의 경우는 왠지 모르겠는데 이런 무드등 같은 옵션에 굉장히 인색했습니다. 하지만 4세대 소렌토에서는 무드등이 제공될 것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번째,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되면서 앞바퀴와 뒷바퀴인 거리인 휠베이스가 크게 늘어났죠. 덕분에 2열과 3열 레그룸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2열 창문의 너비도 크게 넓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석에는 워크인 스위치가 제공이 되어서요, 편리하게 의자를 뒤로 눕힐 수 있게 됩니다. 또한 1열 등받이에는 시트백 USB 충전 포트가 제공이 되죠. 이런 옵션은 한 번만 사용해봐도 정말 편리한 위치에 적용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2열 중앙부에 프리미엄 차량의 볼보에 송풍구 디자인을 보고 있는 것처럼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새롭게 적용이 되었는데요. 아쉽게도 해당 사진은 연목그림이 눈으로 확인했지만 사진이 없어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적용되었다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 위장막을 보고 크게 변한 부분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연목그림 했는데요. 꼼꼼하게 비교해보니 4세대 소렌토는 정말 모든 부분이 크게 개선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세부적인 부분까지 신경을 쓴 점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한층 젊어진 소렌토로 변신하였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시점까지 알려진 4세대 소렌토를 요약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디자인은 변경이 되었지만 소렌토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계승했다. 이런 부분 K5나요. K7에서 찾아볼 수 있었죠. 따라서 현대차처럼 헤드램프 안개 등이 반전된 디자인은 소렌토에는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은요, 취향에 따라서 선택의 폭이 넓다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차체 크기가 더욱 커지면서 모하비급 정도로 커졌는데요. 특히 3열 공간이 커지면서 성인이 탑승해도 비교적 단거리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플래그 타입의 사이드 미러가 새롭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좋은 점이죠. 네 번째, 1열과 2열 모두 상하향 원터치 버튼이 제공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하이패스 디자인이 변경되면서 블랙박스인 빌트인 캠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변속기의 디자인은 전자식 버튼식 변속기가 아닌
기어 노브 방식이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일곱 번째, 실내의 감성을 높이는 사운드 무드 패턴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무드 등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덟 번째, 실내의 디자인은 더욱 한층 젊어졌습니다. 아홉 번째, 펠리세이드처럼 조수석에 1열 워크인과 편리한 시트백, USB 충전 단자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열 번째, 너무도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3세대 플랫폼이 SUV 중에서 처음 적용될 것 같습니다. 4세대 소렌토와 관련해서 현재 시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 대략 10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기아차가 만든 소형 SUV인 셀토스가 포착되면서요. 국내에 출시된 모든 소형 SUV와 비교해보더라도 격이 다른 디자인은 기아차의 디자인 기술력을 글로벌에 알리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은 세그먼트를 넘어서요. 뭐 중형도는 그 이상의 차량과 비교하더라도요. 멋진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곧 출시가 되겠지만 리로나, 스포티지의 팀킬이 될 정도가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디자인은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주면 완전히 공개될 준대형 세단인 K7 페이스리프트에서도요. 현행 K7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외부 디자인을 포함한 실내 디자인도 정말 높은 경쟁력을 보여주는 것 같죠. 특히 실내 디자인은 대형 세단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기아차 내부에 외계인 디자이너라도 새롭게 영업한 것일까요? 그런 의미에서 4세대 소렌토는 더욱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위장막을 통해서 4세대 소렌토를 비교 분석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신차 리뷰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기아차의 볼륨 모델인 4세대 소렌토는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멋진 차량으로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3세대 플랫폼을 적용하면서 안전을 중시하는 패밀리에게 최고의 중형 SUV가 될 것 같은데요. 만약 누군가 내년 상반기에 소렌토와 산타페를 구입한다고 연목구름에게 어떤 차량을 선택해야 될지 물어본다면요. 연목구름은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단연 소렌토를 선택하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디자인도 중요하고요. 편의사항도 중요하죠. 실내 공간도 중요하지만 자동차에서 안전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데 3세대 플랫폼은 2세대 플랫폼과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안전성을 포함한 모든 부분이 개선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렌토는 출시와 함께 1위 시장을 석권할 것으로 연목구름은 예상합니다. 4세대 소렌토 출시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베일을 벗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부적인 소식을 계속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중한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제보해주시면 연목구름이 제보해주는 영상을 귀중한 분들에게 정보로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연목구름의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신차 정보를 가장 빠르게 듣고 싶다면 공감과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